네, 반갑습니다. 개그맨 서승만입니다. 네, 날씨가 너무 춥죠. 오늘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자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애국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떤 분은 영하 1도의 날씨에 춥다고 모든 업무를 포기하신 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정말 자랑스럽고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추운데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82년도에 MBC 문화방송국에 데뷔를 해가지고 코미디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MBC 웃으면 보기하여 오늘은 좋은 날 등등 작가도 하면서 40년 넘게 아무런 스캔들 없이 지금까지 잘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3월 9일 대선 이후로 무슨 이유인지 빌빌 놀고 있습니다. 많은 지인들이 후배 선배 친구들이 전화와서 저를 격려한다고 전화와서 위로의 말을 합니다. 형 요즘 어렵지 않아? 승만아 요즘 어렵지 않아? 그럼 저는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 중에서 대다수의 국민이 힘들고 열받고 화가 나는데 내가 힘든 게 뭐가 중요하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매일매일 열받고 화딱지나고 성질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나마 나는 유튜브라도 하지 구독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저는 서울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서울대학교인 줄 알았는데 얼마 전부터 그렇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서울대 출신 누구 하나 때문에 국민 모두가 좋아하는 학교가 국민대인 줄 알고 저는 학사, 석사, 박사를 국민대에서 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을 때 28번 디펜스를 하고 겨우 박사를 받았는데 어떤 여자 때문에 학교가 똥통이 됐어요! 28번 디펜스 받으면서 의자에 너무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허리가 4번, 5번 척추가 붙었습니다. 개고생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여자분 때문에 학교가 삼중호 대학이 됐어요. 삼류. 근데 이분이 대한민국을 삼류 국가로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우, 추워. 여러분, 이 싸움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입니다. 건강하게 오랫동안 저와 함께 합시다, 여러분. 저도 힘이 되는 대로 무조건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기울어진 언론 환경에서 그나마 양심적으로 여러 좋은 정확한 기사 언론을 보다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자분들에게 여러분 큰 박수 함성 부탁드립니다. 고생하고 계신 여기 앞에 유튜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큰 응원의 박수와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여기 유튜버 여러분들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나도 유튜브 해. 여러분 끝까지 건강 잘 지키면서 끝까지 함께 합시다.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인사 마치고요. 저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